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모티콘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모티콘을 만들기 전에 캔버스의 크기, 해상도, 그리고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을 기준으로 이모티콘의 가로폭과 세로폭은 360픽셀입니다. 여기에서 단위를 꼭 픽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요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이 안 보이는 관계로 제가 여기다가 가로폭과 세로폭의 픽셀 단위와 DPI, 화면의 해상도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통 카카오톡을 기준으로 가로는 360, 그리고 세로는 360, 이렇게 정사각형의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할때 해상도 자체는 72 DPI로 맞춰 주셔야 되고요. 네이버 라인, 카카오 라인의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가로 360, 세로는 320 해가지고 조금은 높이가 낮은 캔버스 사이즈로 맞춰 주셔야 되고요. 해상도는 똑같이 72 DP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출을 할때 유의하실 점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메인 이미지와 탭 이미지라는 부분을 다 같이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영상을 찍을 때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모티콘을 만들 때는 360에서 320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작업을 할때이 사이즈와 이 DPI로 작업을 한다면 많이 그림 자체가 활동성이 좁아집니다. 크기도 엄청 작은 사이즈고 해상도도 너무 작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가로 720, 세로 720의 사이즈에 해상도는 DPI는 144로 잡아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카카오톡에 제출해야 될 이미지에 그냥 두 배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우선 이미지 자체를 편집을 할때 작은 이미지를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큰 이미지를 작게 줄이는 게 훨씬 더 그림 자체가 깨질 확률이 줄어들고요. DPI 또한 너무 작게 72에서 하게 되면 이게 픽셀의 수가 작다 보니까 약간 세부적인 묘사를 하게 되는 그림을 그릴 때는 약간 불편함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DPI와 캔버스 크기 자체를 기존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보다 크게 작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작업물을 줄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편의상 지금 클립 스튜디오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클립 스튜디오에서 장점은 벡터 레이어 라는
막강한 기능이 있습니다. 포토샵과 엄연히 다른 기능인데 벡터 레이어와 비트맵 레이어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정말 짧게 공부가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픽셀이 이렇게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의 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벡터 레이어라는 거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선이 있다고 쳤을 때 수학적 함수를 통해서 이 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늘리든 줄이든 이 모양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레이어에서 선을 긋고 이거를 늘리게 된다면 보이시나요? 이 차이점이 하나는 픽셀 그대로 하나하나 다 보이는 반면에 벡터 레이어는 깔끔하게 그냥 처음 있는 그대로 확대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 스튜디오로 작업을 할 때 선화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그림이라면 나의 그림이 선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그림이다 라고 싶으시면 꼭 벡터 레이어를 활용해서 이미지 자체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벡터 레이어를 쓰기에는 조금은 무겁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그냥 이미지 자체의 크기를 720, 720 dpi는 조금은 더 높여가지고 작업을 하신 후에 그림 자체를 줄여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한 이모티콘 결과물을 보여드린다면 제가 작업을 한 이모티콘 여기 있는 찐빵이라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의 뭐 걸어가고 있는 걸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크기는 360-320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DPI 또한 72dpi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다른 플랫폼 뭐 네이버 라인이 아니라 요즘에는 밴드도 지원할 수도 있고 그 그라플리오도 있고 그라플리오에서 파생된 다른 이모티콘이나 컨텐츠를 올리는 사이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트에는 720 해상 그 가로폭이랑 세로폭이 720인 사이트가 있어요. 플랫폼이 있는데 그 화면에 맞춰서 제가 지금 제작을 하면 이 이미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72를 해서 크게 하면 이 약간의 그 짜글짜글한 느낌이 작았을 때 이미지에서 보는 거랑 큰 이미지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많이 지저분한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을 크게 그리고 그림을 크게 작업을 하고 줄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티콘을 만들 때 조금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미지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간단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이쪽 공간이 많이 비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좋지 않은 이모티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간략한 그림이어도 이모티콘을 만들 때는 화면의 정중앙에 해서 좌우의 여백도 최대한 균일하게 맞춰주시고요. 이모티콘 자체가 약간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폰트 자체도 이런 균형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아니, 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나중에 채색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도 항상 카카오톡의 기본 화면 색깔도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수업 때 이제 이모티콘을 같이 제작을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냥 간략하게 작업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어떻게 이모티콘을 그리고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될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